셋이 함께 있으면 천하무적. 무슨 일이든 벌어지고야 마는 아들 삼둥이네 집입니다. 야, 알츠리 뭐야? 삼둥이 엄마에게 곰 장착은 기본, 레이저 발사는 옵션. 얘들아, 이제 분위기 팍됐니? 셋이랑 둘이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저는 진짜 쌍둥이는 발로 키울 것 같아요. 삼둥이 육아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전쟁이라고 하겠어요. 야! 아이를 잘 키우려는 엄마는 오늘도 고군분투 중. 선우야,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만 체력은 딸리고 마음은 지치고. 일로와, 방에 갔다 혼자 와요 그럼. 맴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답니다. 애들 좀 봐야 되는데. 아, 이상하게 나한테 너무 벅차고. 이제 맨날 말로만 하면 제가 아이들이랑 24시간 못 있어요. 힘들어서. 아빠 스티커 중에 삼둥이 해방군은 바로 아빠. 다리만 길었어도 4명은 아직 건데. 아빠만 등장하면 떨어질 줄 모르는 삼둥이. 보는 엄마의 마음에는 찬바람이 붑니다. 아빠 오면 저를 싹 무시를 해버린다고 했나? 없는 사람 취급을 하니까 내가 왜 애들한테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내가 이러려고 애들을 키우는 게 아닌데. 종일 애쓰는 엄마는 뒷전, 아빠만 찾는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육아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층간소음이 걱정돼 아파트를 포기하고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했다는 삼둥이네. 한창 에너지가 넘치는 34개월의 삼둥이는 늘 순식간에 집안을 뒤집어 놓습니다. 누가 그랬어? 엄마가. 윤선우, 임선재, 윤선민. 빨리 정리해. 이거 정리해야지, 이거 빨리, 선우야. 아빠의 말을 듣는 건 의젓한 첫째 선우뿐. 둘째 선재와 셋째 선민이는 전투 중이네요. 엄마, 선재하고 선민이 보세요. 싸워요. 엄마. 아이들을 혼내는 악역은 늘 엄마의 몫이죠. 뭐야? 너 왜 그랬어? 뭐야? 왜 그래? 같이 해, 선민이. 같이 하면 되잖아, 선민아. 이거 엄마 갖다 버려야겠다. 엄마 갖다 버릴 거야. 하지 마. 너 하지 말라고 했어. 엄마는 눈에 띈 셋째 선민이를 지목해서 강제 구인하고. 야, 선민이 너 진짜 이럴 거야 너? 이럴 거야? 선민이하고 선재 싸운 거는 선재가 먼저 잘못했어. 둘이 잘못했으니까 둘 다 운 거 아니야. 어, 둘 다 혼내던가. 왜 선민이만 혼내? 아, 됐어, 조용히 해 그냥. 아이고, 선민이 억울하겠다. 조용히 해. 사과해, 알겠어? 가서 엄마한테 사과했다고 미안하다고 해. 얼른 가서 사과해. 가서 사과해. 강제 화해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빠는 셋째 선민이가 마음에 걸립니다. 선재도 아까 선민이 머리 때렸지? 응. 선민이한테도 미안하다 그래야지. 가서 미안하다 해.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한 둘째 선재. 아빠는 아이들에게 엄하게 하기보다 대화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애들한테 이제 매를 들고 하는 거는 저도 굉장히 좀 싫어한 편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를 하게 만드는 사람은 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쁘다고는 안 하지만 좀 정도 지나칠 때는 좀 가끔 싸울 때도 있고. 맴매를 듣는 순간 아, 엄마가 화가 났구나. 그만 싸워야지.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들고만 있어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아직은 포기를 못하죠.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걱정과 불안에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주는 자녀교육의 멘토 이보현 선생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압과 공포에 의한 훈육은 즉각적인 효과는 가장 강력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옳고 그름을 아이들이 배우고
적절한 대안 행동을 모색해서 자기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충족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과정이 훈육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체적인 처벌, 강압적인 훈육은 도덕적 내면화 발달을 지연시킨다, 늦춘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벌을 받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나 혹은 뭐 기소되지 않으면 자기가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제 삼둥이가 잘 시간. 번개! 번개! 그런데 아닌 밤중에 웬 율동이래요? 번개! 번개! 다 함께 소리쳐 번개 파워! 오늘도 엄마에게 혼난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줄 겸 아빠가 놀아주는 거죠. 누적의 용사! 정의의 용사! 이제 잘까요? 이제 초 다 했으니까 자야지. 자야지. 또 쳐야 돼? 언제 잘 거야? 언제 잘 거야? 자야지. 자자. 엄마 졸려. 반면 하루 종일 혼자 아이들을 돌본 엄마는 빨리 재우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잠을 자야 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이들이 잠든 후 다시 일어난 엄마. 미선 씨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았습니다. 어린이집에 갈 거 정리해놓고 자야 내일 아침에 정신이 없으니까 애들 잘 때 해놔야 돼요. 아이들이 깨어있을 때는 돌보는 것만으로도 바빠서 집안일을 챙길 새가 없습니다. 그러니 잠자는 시간을 쪼갤 수밖에 없는데요. 삼둥이다 보니 무슨 일을 하든지 세 배로 힘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삼둥이 아빠 성옥 씨는 아이들이 혹할 제안을 하는데요. 아빠 숨바꼭질 할까? 응, 숨바꼭질. 알지? 어머, 아빠가 아침부터 놀아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정말. 신난 아이들은 아주 숨기 바쁘네요. 아빠 찾는다. 전화 어디 갔지? 사실은 아이들을 따돌리기 위한 작전이죠. 아빠를 좋아하는 아이들 몰래 출근하기 위한 연막입니다. 애들 알고 나가면 다 울고 난리치니까 그냥 몰래 나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나오면 뒷수습은 또 엄마 차지. 아빠! 아, 아빠 회사 갔지? 아빠 회사 왜 갔어요? 아빠! 언니나, 아빠 회사 갔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걸고 나서야 울음을 멈춥니다. 아빠 왜 돼? 바나나? 아빠 바나나 사러 갈까? 알겠어. 엄마가 이따 아빠한테 바나나 사러 갈게. 근데 고기. 너 언제 고기 먹을 거야? 알았어. 아빠한테 고기 사러 갈게. 뭐 좀 짜증나죠? 아, 엄마가 있는데 맨날 아빠만 찾으니까. 아, 알았어. 삼둥이 엄마는 이제부터 비상입니다. 알았어, 알았어, 밥 줄게, 밥 줄게. 세 명을 씻기고 먹이고 입혀서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스피드가 생명이죠. 아, 크게. 아침이라 가능한 한 아이들의 기분을 맞춰주다 보면 쫓기기 했습니다. 찾기. 여보, 찾기. 아, 있다. 아이고, 저런 지각하겠는데요. 빨리 가자. 너희들 앉아. 매일 어린이집 버스가 오는 곳까지 엄마가 데려다 주는 것도 아주 큰일이죠. 그런데 분명히 좀 전까지도 괜찮다고 하던 셋째 선민이가 소변을 보겠다는군요. 그러나 강간무서식. 너무 추워서 그런가요? 실패입니다. 지각이야, 지각. 엄마의 급한 마음을 알 리 없는 34개월 삼둥이들. 느긋하죠? 엄마 미선 씨만 아침마다 나 홀로 전쟁입니다. 속도 지금 찍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바빠서. 어린이집 버스를 놓치면 큰일인데요. 서
범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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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빼면 다 얼른. 어, 차 타 얼른. 아이고, 다행히 제 시간에 딱 맞춰 도착했네요. 아이들 준비물까지 인수인계 완료. 바이바이, 엄마 바이바이. 잘 다녀와. 삼둥이 엄마는 이제서야 한숨을 좀 돌립니다. 사실 어린이집에 보낼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둘째 선재와 셋째 선민이가 자주 다투기 때문이었는데요. 집에서는 하루에도 열 번씩 싸우던 아이들이 밖에서는 서로를 돕고 챙깁니다. 부모는 늘 삼둥이 우애가 걱정이었는데 다행이죠. 운명을 나눈 형제라는 걸 아는가 봅니다. 같은 시간. 아 진짜 너무한다 진짜. 아. 엄마 미선 씨는 아이들이 오기 전에 집안일을 마쳐야 하는데요. 아들 삼둥이의 엄마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그녀.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50일을 보낸 아이들을 이만큼 키우기까지 돌아보고 싶지 않을 만큼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삼둥이 엄마를 한다는 거? 아 진짜 힘든데 포기할 수 없는 거?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식들이니까. 맨날 멘붕이 오죠, 전 사실. 하루라도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없고. 항상 첫 단계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알아듣게 지시하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시하는 거. 가령, 아, 얘 방이 엉망진창이잖아. 이게 뭐야?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빨리 방을 정리하라는 뜻이잖아요. 애들 입장에서는 아, 엉망진창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빨리 치우지 못해? 아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치우거나 자기가 꺼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치워요. 그럼 또 엄마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와 더불어 아이가 알아듣게 말하는 거, 아이가 나를 쳐다볼 때 아이의 주의를 확보한 채 말하는 거, 이게 가장 첫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